그 6편 끝났으니까 등급별로 공부할 거좀 잡아줄 테니까 좀 해봐. 알겠지? 자, 일단 만약에 1등급이 나왔어. 성적표는 언제 나오니? 7월 2일? 2주 남았나? 3주 남았나? 생명 연장이 됐어? 1등급이 나왔을 때 1등급 친구들은 좀잘 고민해. 쌤 얘기했지만 어찌됐든 작년 6월이나 작년 수능이나 작년 9월보다는 난이도가 내려간 건 맞으니까. 알겠지? 그랬을 때 핵심 뭐냐면 일단 요 친구들은 이제 사설을 좀 본격적으로 건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걱정되는 건 우연히 1등급을 맞았는지를 잘 생각해. 알겠지? 이게 작년에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쌤이 재수생 그 1등급 반을 가르치니까 최상위권을 가르치고 있는데 1등급 반그 뭐야 오답률 90, 아 오답률이래. 100분이 98 이하는 안 받는 반이 있어. 러셀에서 그런 반이 있는데 거기를 내가 가르치다 보면 느끼는 감정은 수업을 하면 내가 느낌이 싸해. 그래서 물어봐. 솔직히 말해. 작년에 많이 틀렸는데 애들이 더 틀렸지,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니까 올해도 그럴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명확한 기준 자체로 푼게 아니면 좀 불안해. 이게 내 점수가 맞나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그러면 요거를 좀 의심해야 돼. 근데 만약에 아 나는 완벽했어. 문제를 풀어가는 패턴 자체가 완벽했고 괜찮았어라고 하면 사설을 푸셔도 돼. 근데 이때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6월 끝나고 나면 너희가 어쨌든 출제도가 이제 잘 보이잖아. 그러니까 6평 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단 말이야. 보기 봐 이런 거안 들어. 첫 단락 봐해 말해서 푼단 말이야 그냥. 이제 6월 끝나고 나면 이게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6월을 어쨌든 쌤이랑 분석을 했을 테니까 그 분석한 걸 토대로 분석해 얘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1등급이 나오면 일주일에 2개는 하면 돼. 만약에 시간이 되면 2개, 시간이 없으면 1개. 그러면 예를 들면 한 회를 풀지. 그럼 이게 지문이 문학이 4개, 독서가 3개잖아. 독서론 빼고 이렇게 됐지. 그러면 하루에 2, 3 지문은 분석해야 돼. 그러니까 평가원처럼 똑같이 분석해야 돼. 그러면 잘못된 문제가 보일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잘못된 문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문제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감 6회 이제 해설 강의 올릴 건데 이 이감 6회도 문제 풀다 보면 잘못된 문제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평가원스럽지 않은 문제가 되게 많아. 그러면 그거를 니네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감 6회 문제 보고 나면 또 이게 등급 성적이 낮을 거거든? 그러면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야. 근데 그거를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풀고 자, 예를 들어 2회를 푼다고 해주면 2회를 푼다고 해주면 두번 푼다고 하면 일주일에 하루 풀고 오답 정리하고 그러니까 맞네 틀리나 보고 이틀은 분석하는 거야. 이틀은. 그래서 난이도별로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섞어가면서 이틀은 분석해야 돼.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면 성적 안 올라. 절대 안 올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평가원처럼 분석해야 돼. 됐지? 그럼 예를 들어 월요일 날 풀었어. 그럼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이푼 거를 사후적으로 분석해야 돼. 이렇게. 알겠죠? 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 1등급들은. 다 됐죠? 오케이? 요거 하세요. 꼭 이거 해야 돼. 됐지? 자, 그다음 잘 봐. 2, 3등급. 요 친구들이 제일 많을 거라서 2, 3등급은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위험한 등급이야, 이게.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2, 3등급은 공부 못한다고 생각 안해 자기가. 나는 어른들도 그래도 공부를 하네. 이런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70점대잖아. 이해됐지? 공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아니 물론 잘하겠지만. 알겠지? 잘하겠지만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돼서 이 친구들이 가장 필요한 건 겸손이야. 왜 그러게? 공부 가르치다 보면 얘네가 제일 어려워. 얘네는 안 바꿔, 자기 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성실해. 성실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실해서 이 점수가 나오는 게 맞아.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성실함이 너무 많아. 내신은 성실함 1등급이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신의 성실함을 평가원으로 자꾸 끌고 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할 때는 다 맞아. 기출 풀어봐. 연습해보고 혼자 할땐잘풀 거야. 근데 시험 보면 계속 틀릴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이게 부족해서 그래. 내가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 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월 평가원까지 보고 났으면 점수가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된단 말이야. 떨어지지 또, 오히려. 오르는 친구들만 떨어지는 친구가 더 많을 테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생각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법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내신하고 달라야 돼. 내신은 성실하게 암기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건 맞아. 근데 평가원을 봤을 때 2, 3등급으로 고착되는 건 공부법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공부법을 자꾸 고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럼 이 친구들이 필요한 건 새로운 게 필요해, 새로운 게. 근데 안 새로워져. 되게 보수적이야, 얘네가.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 그리고 주변에서, 그래도 쟤는 공부 좀 하지! 라고 평가를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 걸못 버려. 그래서 얘네는 새로운 걸못 잡아. 그래서 이게 내가 가만히 보면 질문 같은 거 받거나 지리응답 게시판에 올라오는 거 보잖아? 찍먹한다고 표현하더라고, 요즘. 탕수육이냐, 내가? 야, 찍먹하면 무조건 망해, 얘들아. 아니, 잘 생각해봐. 국어를 내는데, 국어 문제가 가벼워, 깊어, 내용이. 깊은데 어떻게 수업을 찍어서 막 찍먹을 해서 내 실력이 느나.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찍먹하거나 수업을 2.0으로 들어. 나도 그래서 내거 들어봤어. 있잖아, 맞아. 이렇게 하잖아. 플라스틱,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가면 안 늘어, 얘들아. 아니, 물론, 시간의 효율적인 측면을 따라서 2.0을 빠르게 듣고자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내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건, 내가 탐구를 못하는 데가 나와, 생명의 유전이 나와, 2.0으로 못 들을걸? 1.5로 듣지? 1.2로 듣지? 어려우면 0.8로 들을걸? 플라스틱, 이러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니네 잘 생각해. 이거는 나한테 공부가 진지하지 않단 얘기야. 니네 이게 진짜 중요해.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이 공부가 진짜 진지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절대 안 가. 잘 생각해 봐. 유튜브 볼때 0.8로 듣니? 유튜브 볼 때? 아닐걸? 2.0으로 보잖아. 요즘은 유튜브도 2.0으로 본다며. 그 쇼츠도. 짧은 것도. 유튜브 2.0으로 본다며. 근데 생각해봐.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와. 2.0으로 보니? 절대 안 보지. 절대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안 중요한 거야, 이건. 진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성적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무섭냐? 지리응답 받다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러면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건 이거 보기를 토대로 선택지를 보고 하라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 근데 걔네 수강 퍼센트 보지. 다 2%야. 결론을 내리는 거야, 빨리. 이 사람이 가르치고자 하는 결론이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쉽게 예단하고 쉽게 결론 내려놓고 그대로만 가는 거야. 그러다 안 먹히면 욕하는 거야. 그니까 2등급인 거야. 안 바뀌어, 절대로.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장 필요한 건첫 번째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됐죠? 두 번째는. 성실하니까. 기출을 외운다고. 정답을. 정답을 외우고 흐름을 외워. 글의 흐름을. 그러니까 기출 분석할 게 없다고 착각해. 겸손하지 않은 거야. 다 연결돼 이쪽으로. 기출은 분석하는 거지 정답을 외우는 게 아니야. 수험생은 기출을 외워야지. 선생님도 외울 거 아니야.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외웠겠지. 니네는 배우는 사람이니까 외우겠지. 그럼 문제는 왜 외운 상태로 있냐고. 외우니까 정답을 체크 해놓고 첫 문장 이거야. 두 번째 문장 이거야. 그럼 첫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 이렇게 연결되네? 이 논리적 흐름을 봐야 된다고. 문학은 보기랑 선택지 범주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보기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선택지는 이거밖에 안 묻네? 이걸 확인해야지 계속. 무슨 알겠어? 그거를 하는 거야. 그 비중이 더 높아야 돼. 기출을 분석할 수 있는 비중 자체가 더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사설 보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전 연습은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니? 이 친구들이 제일 위험하다, 내가 봤을 때는. 알겠어? 그리고 성적 안 오른다, 이 친구들은. 바뀌어야 오른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 공부가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힘 자체가 무조건 필요해.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건 겸손하지 않단 얘기야. 알겠어? 무조건 겸손하게 가야 돼. 됐니? 응. 됐죠? 그 다음, 4등급 이하는. 괜찮아. 내가 9등급이었어서. 괜찮다니까? 자, 4등급 이하들은 쌤말잘 들어. 위축될 필요 없고, 눈치 볼 필요 없고. 수업하다 보면 옆에 애들 이렇게 눈치 보는 애들 있어. 옆에 애들 쳐다보고 이렇게. 그거는 내가 해봐서 알아. 나는 못하는데 얘네는 잘 풀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 모르겠어. 못 따라가겠어. 그래서 학원 그만두는 거야, 계속. 인강 듣다가도 그만 듣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또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뭐야? 혼자 해야 돼. 그래서 인강에 의존해. 안 돼. 아니, 어쩔 수 없이 인강을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인강에 의존하면 뭐 하냐면 인강을 보기만 해. 보기만 하면 절대 안 올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4등급 이하는 절대로 사설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무조건 기본기 봐라. 기본기 보시고 이 기본기를 기출에 적용시켜라. 알겠지? 요렇게 해라. 그럼 이 친구들이 또 하는 실수는 뭐야? 등급이 낮으니까.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느낄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을 줄이려면 EBS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BS 암기하면 안 먹힌다. 쌤말 믿어라. 알겠니? EBS 암기하지 마라. EBS 암기는 나중에 해라. 됐지? 지금은 EBS를 암기하지 못해서 혹은 내가 뭐야, 중요한 작품 자체가 정리가 안돼 있어서 6평을 못 봤다고 착각하는 거다. 근데 실제로 틀린 걸잘 봐라. EBS 외워도 안 풀리는 문제일 거라. 알겠지? 그래서 기본기 다지시고 기출에 적용하셔라. 알겠지?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듣든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기본기가 있을 거야. 그걸 적용해야 돼. 알겠죠? 그걸로 적용하는 연습하셔라. 이해됐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가능. 그다음 한번 더. 4등급 이하는 지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나 수업이 이해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업을 들을 때만큼은 집중해서 필기해놔야 돼. 필기를 해놓고, 이거 내가 했던 공부야. 필기해놓고 집에 가서 그 수업을 내가 혼자 다시 보는 거야. 그럼 그 상황은 이해가 안 됐지. 근데 필기한 걸 토대로 사후적으로 자꾸 맞춰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엄청 중요해. 그렇게 하다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실력이 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가서, 시간이 올라가서 내가 예전에 필기했던 거랑 내가 공부했던 걸 다시 보면, 그땐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그럼 그러면서 성적이 오르는 거야, 이렇게. 그 과정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그리고 얘기했잖아. 3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는, 3등급 미친 이유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 제대로 안한 거지. 공부를 제대로 하면 3등급까지는 올라가는데 금방 가. 그리고 문제는 이제 3등급부터 세밀함이 잡히고 재능이 잡히면서부터 1등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오케이. 이게 가능한 시험이야. 수능은 이게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잘 잡아서 연습하시는 걸 연습해. 다 됐지? 오케이? 그리고 내신 잘 끝내시고. 고3은 내신 끝까지 열심히 잘 보시고, 알겠지? 내신 끝까지 잘 보셔서, 7월 달에 이제 내신 끝나잖아? 그럼 그거 끝나고 나서부터 또 바로 이제 그때부터는 생기부 끝나는 시점부터는 공부만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해야 되니까, 요거 미리 머릿속에 잡아놓고 들어가. 그리고 나서 9월 잘 보면 돼. 알겠지? 이해됐어? 오케이?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나중에 탕수육도 못 먹는다, 그러면. 슬퍼서. 알겠어? 그러면, 인강을 찍먹이야. 그럼 반대말은 뭐야? 부먹 돼야 되는데 인강 부먹 없지. 상대어가 안 먹히지. 그럼 이건 논리적인 단어야, 비논리적 단어야? 비논리적 단어지. 찍먹이란 단어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겠어? 왜? 세상은 상대어라니까. 알겠어? 논리야, 논리. 됐지? 다 됐어? 이렇게 공부하세요. 알겠죠? 오케이.